오늘 사무엘상 우리 이제 다윗이 쫓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요나단과 20장에 좋은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복음성을 들으시게 되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을 뒤로 하는 그 복음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라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기타를 치면서 맨 처음에 복음 사역자로 시작했는데 지금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그분들이 섬기시죠. 키 크신 분이 골리앗같이 생겼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그러고 좀 키가 적고 안경 쓰신 분이 뭐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아버지 장인 되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제목이 인생의 갈림길,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항상 갈림길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를 중심해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록하고 권면하고 오늘도 우리의 대상이 교회밖에 없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모든 것을 책값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반부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특별히 구별된, 성결된, 구별된 사상,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교회로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떡, 구별된 우리의 삶에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언가, 교회에 가야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하고,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을 때려 부쉈는데 그 골리앗을 생각하게끔 골리앗의 칼을 받는 부분이 9절까지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하느라 기진한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과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왜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왜냐 그럼 자기가 쫓기는 상황인데 신하하고 뭐 여러분들 자기가 쫓기면서 거짓말하고 먹을 걸 배가 고파서 거짓말하면서 아히멜렉 엘리제사장의 증손이죠. 아히멜렉에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인데 그 부분에서 음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제사장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육신으로 먹는 것, 그다음에 나를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울 장인 어른을 죽이기 위해서 뭐 칼은 아니지만은 그 명장들이 사울의 명장들이 자기를 쫓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유명한 음식하고 무기를 얻기 위해 듭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옛날 생각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골리앗의 칼을 준비했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혼자냐고 물었을 때 다른 곳에서 만난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음식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팥죽 사건은 배가 고파서 제사장의 장자권을 동성에게 넘기는 사건이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음식을 요청하고 칼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 아론을 핏줄계통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일반 빵이 아니죠. 제사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에게 주는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위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왕이 도망쳐 나온 것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적국인 가드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드 땅. 이 가드 땅은 다섯 마을 중에 한 마을이죠. 그런데 그 가드 왕이었던 그 아기스한테 찾아가서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사울과 대적인 방법인데 오늘 한국의 광화문 김경은 씨죠. 여기 필라에서 아마 15년인가 사신 것 같죠. 김경은 씨라고 광화문 그 지금 대표하신 분 여기서 뭐 12년인가 15년 살았다는데 예 김경재 씨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분이 아마 이제 광화문 대표로 요즘 계속 활동하시잖아요. 과연 그분이 이제 많은 우파 태극기 부대 더구나 기독교에 관련된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대리해서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좀 이쪽에 조금 있었고 민주당 색깔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분이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남은 여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려놓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파 좌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생각하게 되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생각했다면 광화문은 좀 다른 우리 색깔들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아도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나라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어왔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고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생명을 다스리는 의사들까지도 시스템이라는 법으로 모든 인권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간이어서 이 순간들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어떻게 위기를 감당해야 되는 것. 과연 다윗이 도망치는 심정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이인데 사이를 죽이려고 결국은 정치 문제죠. 자기 권력 문제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이 법적으로 아들인 사이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사이와 쫓아오는 장인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적국으로 도망갔을 때는 적국에 가면은 생명은 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은 간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모든 이북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이 좌파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업사이드다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북으로 갈 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적국인 나라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설마 사울의 정치의 정반대했던 이 가드 땅에는 오지 않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땅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 되기 전이니까 왕 다윗에 대해서
명장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드에서는. 그래서 그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좀 이상하죠. 익셈 한다고 그러죠. 익셈. 익셈이 중요한 인간의 부분들. 과연 어려울 때 너는 어느 길을 가는가? 나를 선택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판단하는 길로 가는가? 김경재 씨도 마찬가지로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인생을 생명을 내려놓을 건가?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길에서 존재하고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느 길을 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의의 길로 가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길로 가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부터 생명의 길로 가는가, 좁은 길로 가는가, 진리로 가는가, 하나님의 방법 성경대로 가는가를 계속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형편에 있는 부분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많고 제가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으면서 지금 엘리카시리에서 여행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장인되고 그 딸이 올란도에서 장인이 잘하고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샀었는데 안 되는 가게를 사위에게 판 겁니다. 이제 사위가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장인한테 아버님 잘 먹고 잘 사시오 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엘리카시리에서 여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장인이 독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저도 그로서리하고 미니마켓을 하면서 경쟁을 했는데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그런데 사위한테도 자기 딸한테도 안 되는 가게를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안 죽이려고 피해 다닌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순수한 면을 보신 거죠.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돌로 훈련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요즘도 많은 선교지에서 퓨어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내가 욕심을 갖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의 강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힐링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런 부분이 많은 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맨 처음에 이 돌을 던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그 순수한 마음, 퓨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진짜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군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과 위기가 차가울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시편의 18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성도가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며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고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환자를 뒤에 두고 피나라는 사람들의 고면이 그렇게 많았었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없다면 우주 어디를 가나 안전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거절하고 결국은 믿음을 지킨 그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러분 잘 아신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면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생명의 주가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데는 결국 가드 왕에게 쫓겨나는 다윗의 신세가 되면서 하나님은 가드 왕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친 채 하고 핸디캡인 채 가고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저도 영어를 하는가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Can you speak English? 그러고 제가 이제 승용차하고 운전하면서 업스테이트 뉴욕을 갔다 오는데 스피드계가 조금 지냈는데 스테이트 트루퍼가 세우고 영어를 할 줄 아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티켓은 뛰는 겁니다. 그 티켓을 먹고 제가 나 자신을 속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 티켓도 선하게 인도하고 오후 6시 저녁 코트가 있어서 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뭐 스테이트 트루프 은퇴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다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스피드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 경찰이 나를 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 스피드 건으로 쏜 게 아니고 3마일에서 5마일을 팔로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실망할 때 있는가? 오늘 다윗처럼 미친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신호등을 지날 때 노란불인데 주의해야 되는데 지나갈 때가 많고 저 역시 빨간불인데도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걸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때마다 뒤돌아서 믿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든 살아남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죠. 결국은 가드 왕에게 쫓겨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살아남는가, 생명을 지키고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뻔히 알면서도 자식에게도 속이고 살잖아요. 형님만 믿고 왔습니다. 동생만 믿고 왔습니다. 친척에게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많이 겪은 겁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형님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도울 수 있는데 위로 형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살게 되니까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와이프 쪽은 아버님이 이렇게 잘 테이크해서 살고 저는 시간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님이 땅 속 100m를 들어가서 석탄을 파고 살아나야만 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형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와이프가 뭐라 하더라도 형님한테 하나님께서 지어준 철륜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죠. 십계명의 하나부터 네 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굶고 있는 형제간을 보고도 모른 채 하게 되면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인생을 선배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섬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우리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인생 선배한테 저는 잘 섬기라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많은 얘기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한테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선배이신 분들을 그 괴로움, 인생 고난, 다윗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물, 불, 산을 건너고 옛날에 6.25를 거친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실탄이 지나갔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두려움에 빠진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왜냐 그럼 제가 운전 잘한다고 세이프 드라이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와서 밀고 옆에서 달립니다. 제가 요즘 좀 유튜브를 보면서 캘리포니아 웨스트코스트는 프리웨이이기 때문에 톨비가 없으니까 이게 달리는 게 뭐 겁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쫓으는데 앞에 서스펙 차를 도둑질하고 달리는 사람이 뒤에 오는 경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은 헬리콥터에서 보고 전부 라디오로 다 투웨이 레이드로 연락하잖아요. 지금 메이크업 라이턴 하고 센트럴 에비뉴고 있고 헤드가 이스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헬리콥터로 전부 연락하고 있는데 이 서스펙트는 그냥 이 범죄자는 그냥 뭐 자기가 갈 대로만 갈라 결국은 다 걸리잖아요. 한 시간이고 한 시간 반 시간이 문제. 결국은 사고로 터져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찰한테까지 얼뜻들 때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건까지 요즘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나쁜 짓거리를 지상에서 하는데 공중에 계신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거죠. 위에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관계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모일 곳 방주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왔다고 해서 천국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순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목사님 나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순종이냐 아니냐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교회의 고난, 엎치락뒤치락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계속 걷고 있는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환경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있죠. 그래서 믿음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받아보고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방주 역할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지 교회, 돈 없는 자도 오라, 병 있는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살인자도 오라, 우리는 교회를 세상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예배해 두신 영혼이라는 걸 생각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 되시는 부분이
좀 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냄새나고 향기를 조금 부리니까 목사님하고 좀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은 모시다 놓고 본인은 예배를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칼같이 얘기하려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김대중 정부 때 아프리카 가나에서 많은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검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 검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아파갖고 다쳤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순복음 교회 조영김 목사님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로또리 추첨으로 해갖고 지금 와이프가 일하는 유니버시티 델라오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 해가 가나인데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조영김 목사님 잊을 수가 없고 그 권사님 장로님을 잊을 수 없다고 지금도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고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그 동네에서 돈을 벌면서도 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왜냐?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LA에.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또 복음으로 대해지면 험한 짓거리 안 해요. 그 강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야수아라는 말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이나 모두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말씀,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야페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to surface, finish, fail, 뭐 충분하다, 뭐 마치는 것, 실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만 좋은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머님이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돈 버는데 실패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태리에 있는 피렌체 탑 있잖아요. 그 피렌체 피사오 탑은 처음부터 원래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가지고 갈릴레이가 만유 법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삐까닥하게 되어 있는 거 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미리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 실패를 가지고 조사하고 익세민하고 그 다음에 식임석의 물음처럼 식임석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조사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녀들, 자식들을 통해서 와이프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철을 용광로에 놓는 것처럼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가짠가 진짠가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뭐 엉망진창이라는 사람이지만은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실 때 택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바하르 문지르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검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택한 사람은 믿음의 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야곱같이 지속적인 믿음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진품을 찾는 데는 고난이 있고 태풍이 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교회가 비즈니스 쪽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정말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가 역할을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정치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미군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전쟁의 모든 승패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갖고 계시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2대 왕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하셔서 남은 여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림길 너무나 우리 삶의 순간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시험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믿는 자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전달하며 자자손손 자녀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